지금 제가 책방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. 주변 환경도 아주 좋네요. 뒤쪽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풀밭, 산이 있고, 이 책방에서 책을 한 권 들고 여기 앉아서 좀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도 괜찮겠네요. 자, 여기에 정말 물이 나올까 봅시다. 어이쿠. 야, 이거 야, 아, 이게 여기 어? 한자로 너무 신기하다. 이 우물의 이름이 있어요. 용암, 아. 용암수라고. 아, 용암수라고? 네. 여기 써 있어요? 용암수. 이게 용암수. 이 용암수. 이 지하수 아니에요, 그죠? 1947년에 우물 탔다라는 거라고. 지하수가 얼마나 시원한데. 옛날에 등목하던 맛이 있는데. 그러니까, 어우 시원해. 뭐 공산당 선언도 있고, 인간 김정일, 수령 김정일. 여기는 좀 감옥으로부터 이 사색. 저거는 신영복. 신영복 선생. 여기는 좀 뭔가 생각이 깊은 어른들의 책이 많구만. 이거는 뭐 책방을 통째로 사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. 당신 돈 없어. 전 책방을 사. 야. 야. 참 좋다. 옛날 분위기도 누가 그랬대? 야, 저기 굉장한 서각 작품이 하나 보인다. 아,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걸작품으로 보이는데. 너무 좋다. 지금 이 서각작품이 조르바의 마지막 작품입니다. 자, 여러분, 여기는 강화도에 있는 평화책방이라는 어떤 귀촌 시골 책방입니다.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재밌고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그 작은 책방을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와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, 그 대표님, 제가 이 영상을 방송해서 여기를 사람들이 방문해서 이 노하우를 물으면 좀 가르쳐 주실 겁니까? 아니, 저 같이 얘기하면서 배워야 되는 게, 제가 이제 7월 1일에 개업했거든요. 그러니까 노하우를 저도 쌓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노하우를. 아니, 근데 이 노하우를, 뭐 이거를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고 이런, 그런 복잡한 노하우가 필요하지만, 이건 이제 이런 과정, 이렇게 내가 책방을 열고,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더라. 그런 거는 좀 배울 수 있잖아요. 예. 그렇죠. 근데 세상에 완전히 저기 촬영을 강제 당하네요. 와, 나 이거. 촬영을 당했어요. 네. 아, 이거 뭐,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. 예. 근데 막 이것도 들이대고. 근데 야. 중요한 게 이게 이 한옥이 원래 있던 거잖아요. 그렇죠? 이게 없어, 사람들은. 이게 아니,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빌려서 귀촌하기도 하고, 누군가 시골에 가서 살 때,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,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걸로 해서 조금 수입도 올리고, 뭐 올릴 수도 있고, 못 올릴 수도 있겠지만,
근데 그렇게 즐겁게 사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해 보겠다. 했을 때 아주 재밌어 보인다. 이게 나도 이제 인생 후반기에 놀이터 같은 게 되는 거고, 인생 한 바퀴 돌았는데 뭔가 이렇게 정리를 이 책과 함께 이렇게 한다라는 게 나 개인적으로도 편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 분위기를 좋아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사람들과 뭐, 함께하는 사랑방. 이게 딱 보니까 제일 뭐. 그때 그 경계 없이 피는 꽃 그 작가님도 여기 사세요? 예, 예, 강화. 여기 근처에? 예. 뭐 와서 할 얘기 없고 답답하면 그냥 책 구경이나 하고 뭐 책 좀 읽고 있어도 되고 굉장히 그 자유롭고 사람들과 접촉하기에 좋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. 하여튼 이게 보통 교통이 안 좋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외진데 책방이 있네? 이런 분도 계셨는데 강화도에서 제일 그 유명한 농가주택에 이렇게 책방 만든 게 있는데 국자와 주걱이라는 거예요. 맞아, 국자와. 유명하더라고요. 저 옛날에 그냥 한번 가본 적 있는데 그 뒤로 유명해졌더라고요. 방송에도 나오고. 그러니까 허름한 농가인데 안주인이 계속 꾸미고 가꾸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농가주택 가서 책하고 같이 하룻밤 자고 그런 걸 뭐 연배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20대 여성들이나 젊은 분들도 좋아하더라고요. 예.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. 강화도 또 있던데 뭐. 강화도 무슨 동네 이름이? 여기요? 교? 송해면? 여기는 송해면. 송해면. 여기 그 원희박 기자가 이 서점의 특징으로 최북단, 북한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화전망대도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. 몇 킬로 안 갑니다. 예. 그리고 걸어서 한 20, 30분이면 철책 나와요. 해안철책. 그래요. 그리고 그 승천포라고 나름 이 지역의 관광지인데 그 고려 때 그 고종이 문고군한테 쫓겨가지고 배 타고 넘어온 지역으로 승천포라고 있는데 여기 걸어서 한 30분 거리인데 거기서 보면 북한이 뭐 바로 눈앞에 다 보이는 그런데. 그래서 이름을 평화책방이라고 지었어요? 네, 그렇죠. 자, 그러면 이제 그 귀촌하셔서 책방을 해서 좀 즐겁게 살아보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평화책방을 한번 둘러보시고 정보를 좀 얻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빨리 책 구경을 좀 해야 되니까 이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이게 뭔데 이게?